일밀히 움직임을 보고 챔질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. 내림낚시는. 다시 떡밥 다시 달겠습니다. 한마디 반마디 쿡쿡 찍어주는 그런 입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.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주 1mm가 내려가는 그 동작도 입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챔질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,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냥 한마디 내려가는 거. 그런 것만 기다렸다가는 내림낚시는 안 돼요. 다시 살짝 올리고요. 찌의 움직임을, 1mm 움직임을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다시 콩을 달았습니다. 히트. 아싸, 좋대, 좋대, 좋대. 히히.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입질이 작은 녀석이지만 깔끔하게 내려가는 입질.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이게 바로 내림입질에 챔질을 한 거예요. 내려가는 동작에 챔질을 했으니까 내림입질이에요. 근데 이걸 더 놔두고 보면 또 올리기도 하고요. 옆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더 놔뒀다 챔질을 해봐도 돼요. 굳이 꼭 내려가는 입질에 챔질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내림낚시는 내려갈 때 챔질하는 쾌감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내림낚시를 하는 거거든요. 지가 내려갈 때 챔질. 올라올 때 챔질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맛입니다. 또 한번 보죠. 또콕 찍었죠? 기다립니다. 챔질해도 됩니다. 이제 기다려봅니다. 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. 찌가 더 올라왔죠. 먹이 바꿔줍니다. 이번엔 챔질 않고 기다려봅니다. 한번 입질했죠. 내려가면서 목 내린 거 동시에 한번 입질한 거예요. 또 살짝 몸질 있고요. 작은 돌려달기답니다. 이렇게 두 알. 밥이 좀 무거워서 찌가 더 잠길 거예요. 두 마디 조금 더 잠겼죠. 밥 크기가 조금 무거우면 찌가 더 잠기고요. 밥 크기가 조금 가벼우면 찌가 덜 잠기고요. 오, 입질 한번 했나요? 올라옵니다. 후후. 잠자리 뭐 그네 태워주고 있나요? 시소 태워주고 있나요? 올라옵니다. 아, 허챔질. 아까 진직 챔질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놔둔 게 허챔질이에요.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. 있으니까 저거 어디 도망가지 않고요. 계속 낚을 수 있어요. 언젠가는. 느긋하게 천천히 낚아내면 됩니다. 이미 미끼에 홀려가지고 붕어가 왔잖아요. 그러면 어느 때고 낚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또 콩알 달았어요. 콩알 달았어요. 이번에는 챔질 않고 또 기다려 봅니다. 입질 올라왔죠? 먹고 있는 거예요, 저기.
이번에 내림립질에 챔질 한번 해봅니다. 히트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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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싸,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내림립질에 입질을 해줬어요. 우후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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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이 바로 아랫바늘에 12시 먹었어요. 방식 사이즈입니다. 근데 입질이 크든 작든 내림입질이면 챔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입질이 내림입질이 작다고 그래서 챔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. 작은 입질도 하다못해 0.5mm가 아래로 딱 절도 있게 내려가는 입질이라면 챔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속도감 있게 내려가면 챔질입니다. 속도감이 없이 느리게 내려가면 챔질을 안 해도 되지만 속도감만 있다 그러면 챔질입니다. 다시 한번 또 봅니다. 또 내려갔습니다. 챔질입니다. 저게 챔질입니다.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. 내려가는 동작에 챔질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느리게 물컥 내려가는 것은 챔질할 필요가 없고요. 저렇게 목내림이 끝난과 동시에 절도 있게 아래로 싹 내려간다면 챔질로 이어져야 됩니다. 또 입질했죠. 히트. 우후, 좋다 좋다. 오, 이 녀석은 살림망에 들어가도 되는 녀석입니다. 살림망에 들어가도 되는 녀석이에요. 우후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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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싸. 근데 조금 애매하다, 살림망에 들어가기는. 그러면 목줄 떨어져. 살림망에 들어가기 조금 애매합니다. 방식 이렇게 내림입질이 들어왔는데 아 지금 챔질 못해서 어쩌지?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올림낚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이렇게 먹는 동작이 있고 난 다음에 찌를 올리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 챔질을 해도 절대 늦은 게 아니잖아요. 미늘이 없으니까 불안하다? 아,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미늘이 있다 없다 생각지 마시고 낚싯대만 일자로 펴주지만 않으면 낚싯대가 끝이 구부러져 있는 한은 바늘은 빠지지 않습니다. 또 입질. 챔질이 해도 되는 입질입니다. 아래로 내려갔죠. 챔질이 해도 되는 입질입니다. 또 계속 건드리죠. 그러니까 아까 그 작은 첫 번째 입질에 먹이는 이미 입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누워있는 긴 바늘이라면 저 정도 입질 표현도 안 나옵니다. 대신에 짧은 바늘을 입질했다면 입질 표현이 좀 클 수가 있는데 긴 바늘이라면 입질 표현이 안 나와요. 지금 물고 있는 동작 같죠? 그래서 작은 입질만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 나왔다면 챔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긴 바늘을 입질을 했을 때는 그 표현조차도 안 나옵니다. 그 작은 아래로 떨어지는 찌 움직임조차도 안 나와요. 긴 바늘일 때는. 짧은 바늘일 때는 긴장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찌에 어떠한 표현이 들어오는데 긴 바늘은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작은 0.5mm, 1mm 움직임도 챔질을 해야 되는 게 내림낚시입니다. 떡밥낚시는 먹이가 빨리 풀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떡밥낚시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옥수수를 껴놓고 내림낚시를 하지 떡밥을 껴놓고 내림낚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자주 바꿔주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떡밥 낚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떡밥은 붕어를 계속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. 그러면서 낚아내기도 위한 수단이고요.
그래서 밥을 자주 바꿔주는 게 내림낚시입니다. 떡밥 내림낚시입니다. 밥을 자주 바꿔줄 자신이 없으면 내림낚시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입질 올리죠. 입질 히트. 지금 동작이 몇 번 나왔는데도 놔둬도 두 번, 세 번 이렇게 늦게 챔질을 해도 걸려 있습니다. 위에 바늘이에요. 12시입니다. 탄생 사이즈. 굳이 빠른 챔질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천천히 해도 됩니다. 천천히. 자, 다시 콩알 답니다. 근데 먹이밥을 크게 달았을 때는 또 다릅니다. 먹이밥을 작게 콩알로 자주 달아주는 게 토종 내림낚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안정적입니다. 건드림 있죠? 입질 챔질했어도 돼요. 또 입질. 오늘은 내림낚시 찌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찌 표현은 1mm 아주 작은 동작이 내림낚시 입질입니다. 그걸 보고 챔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. 감사합니다.